이선규 의원이 뽑은 남자부 베스트 7입니다. 윙스파이커 대한항공의 정지석과 한국전력의 김인혁, 미들블로커 현대캐피탈 최민호, 대한항공 김규민, 아포짓에서는 대한항공의 안드레스 비에나, 세터는 한국전력 이호건, 리베로 삼성화재 백계중, 한 주간의 감독 대한항공 전보스의 박기원 감독이었습니다. 아, 남자부 MVP는 누굽니까? 네, 대한항공의 비에나 선수입니다. 예. 4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1위로 올라온 대한항공이었고 비에나 선수가 날다 보니까 대한항공의 성적도 함께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지금 최근에 뭐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. 예. 그 중심에 비에나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고 또 제가 비에나 선수를 그 높은 점수를 준 거는 예. 정말 그 수비면에서도 볼에 대한 이 집념과 또 허슬 플레이를 하면서 그 국내 선수들이 정말 그 자극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아, 물론 어제도 최천식 위원과 대한항공 삼성화재 경기를 중계 방송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에나 선수의 이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임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굉장한 테크니션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뭐 평상시에는 박기훈 감독이 약간 소극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예. 뭐 잘못하면은 눈치를 많이 본다는데 어제 경기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. 우리 카드전에 31득점을 했는데 성공률이 무려 77%입니다. 맞습니다. 정말 대단한 성공률이고 테크니션이죠. 그렇다면 이선규 위원이 MVP로 선정한 비에나 선수 여기에도 최천식 위원 동의하시는 건가요? 아, 동의하고요. 예. 그 펠리페 선수가 오키즈 축구원전에 또 트리플 크라운을 했잖아요. 네. 펠리페 활약도 좋았고 김인혁 선수의 한 경기 서브 10득점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던 지난주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